1971년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이제 새벽입니다. 아. 갑자기 이제 교황청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아, 나 미국 국무장관인데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교황을 바꿔주세요. 국무장관이 교황을? 전쟁 났나? 바티칸에? 근데 반대편에서 이제는 막 키득키득키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뭐야? 우와! 오, 여기! 오. 이건 그냥 차고 뭐야, 미국의 차고. 일반적인 차고인데? 네.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차고 앞에서 놀고 있던 네. 당시 고등학생이던 스티브 잡스와 친한 동네형이자 개발 천재인 스티브 와즈니악이 장난 전화를 한 거예요. 뭘 한 거냐면은 전화선을 해킹을 해서 국제 전화를 공짜로 걸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 첫 전화를 무려 교황청에다 건 거예요. 와. 야, 대단하다. 그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겁 때가리가 없다고 진짜. 네. 저거를 차고에서 그냥 형 이거 팔자. 야. 이거 팔아보면 잘 팔릴 거야. 만들어가지고. 야, 뭐, 완전 사업가. 맞습니다. 예, 네, 잘 팔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팔면. 국제 전화가 공짜인데 당연히 팔리죠. 당연히 팔리죠. 나가타도 사겠다. 나가타도 사겠어. 엄청 비쌌어요. 동네에다 파는 거지만은 뭐 맞는 즉시 다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대 정도를 아, 팔았다고 합니다. 네네. 100대 정도 고 그렇게 장난을 치던 두 악동은 몇 년 후에 이 차고에 아예 회사를 차려버려요. 오. 바로 전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이 탄생을 하는 거죠. 와, 이 자그마한 차고에서. 네. 1976년에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와즈니악은 차고에서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집집마다 개인용 원자폭탄을 들여놓자. 원자폭탄? 폭 터지는 거? 바로 PC입니다. PC입니다. PC. PC. 개인용 컴퓨터 PC죠. PC. 이 원래 컴퓨터는 뭐 개발하는데 한 50억 달러, 뭐 한국 돈으로 한 6조 정도가 넘는 엄청나게 비싼 이제 거대한 계산기였잖아요. 이게 컴퓨터예요? 네. 이게 워낙 비싸고 워낙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디바이스다 보니까 원자폭탄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니 그거를 집에다가 개인용으로 갖다 놓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집에다가 원자폭탄을 갖다 놓는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아... 그 당시는 상업용 슈퍼컴퓨터가 장악을 하고 있던 시대이고 그 시장을 장악했던 회사는 IBM. IBM은 근데 아, 컴퓨터를 뭐 사람들이 뭘 써. 이거는 상업용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는 뛰어들질 않았어요. 근데 잡스는 달랐죠. 사람들은 컴퓨터를 쓸 거다, 집에서. 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역시. 멋있어. 잡스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쁘고 쉬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이거를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거가 뭘까요? 예쁘고 쉬워야 된다. 네, 테레비전? 네. 약간 화장품 컴팩트 같은 거 있잖아요. 쉽고 예쁜 거? 그게 사람이었어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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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닮은 친근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쓰고 싶은 컴퓨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디자인도 사람을 닮아야 된다. 디자인도. 엔지니어들한테 전화번호부를 탁 던지면서 얘보다 크면 안 돼. 라고 이제 엄포를 놓죠. 왜냐하면 책상에서 이거 놓고 써야 되는데 이게 작은 사이즈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시 컴퓨터들은 색깔이 굉장히 칙칙했어요. 검정색, 회색. 하지만 잡스는 매끈하게 베이지색으로 가요. 베이지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베이지색을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베이지색을 보여줘요. 한 2,000가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잡스가 뭐라 그랬을까요? 2천 가지를 보고 나서. 제일 처음 깨났다?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최악! 최악! 좀 다른 베이직은 없을까요? 2천 개를 봤는데? 2천 개 봤는데도? 그 컴퓨터를 만드는 잡스의 팀원들은 얼굴에서 이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때 그 팀원들이 잡스를 뭐라고 불렀을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별명이 뭐였을지. 악덕사장. 잡스니까 잡두리. 너무 사람을 잡두리 한다 이래서. 굉장히 비슷한 그 테마예요. 독재자라고 생각을 했죠. 독재자. 독재자.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재촉하고 뭐 막 4시에 막 전화해서 자기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해서 뭐 4시에?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하자 막 얘기하고 일주일에 90시간은 일을 시켰다 그러고 애플 사무실에서 또 아 오늘은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또 어디서 또 잡수의 고함이 들려오고 야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을 집에 초대하고 싶겠어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를 만들면서 지금. 아 그러면 아까 사람처럼 만들고 싶다 했으니까 그. 컴퓨터가 소음이 엄청나 소음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소음을 잡스가 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 소음이 냉각 팬 때문에 난단 말이에요. 네. 그거 빼자. 냉각 팬 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또 전문가시니까 냉각 팬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냉각 팬의 전문가는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에 각종 칩들이 있는데 그게 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냉을 시켜주는 게 팬인데 그 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게 90도, 100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녹아요. 불나잖아요. 네, 녹기 시작해요. 지금 나오는 컴퓨터도 팬은 있거든요. 팬 소리가 게임 계속하다 보면 갑자기 빽 소리 나는 게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빼.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음이 불편해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제품 철학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많은 우여곡절을 넘어서 드디어 사람을 닮은 최초의 컴퓨터가 탄생을 하고 그게 매킨토시예요. 매킨토시. 매킨토스를 처음 세상에 공개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잡스가 이제 수트를 입고 나와요. 네. 나비 넥타이도 딱 메고 나와서 이제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도 컴퓨터가 없어요. 네네. 컴퓨터가 어디 있을까? 네. 컴퓨터를 의자? 아니 뭐 리프트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군대처럼 실제 잡스는 이제 아 매킨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잡스의 필살기를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야, 가방에서 와. 막 들어찼네, 진짜. 기립박수를 받고. 잘 만들었다. 맞아요. 예뻐요. 예뻐요. 지금 봐도 예뻐요, 지금. 네. 야, 근데 어떤 쇼맨십도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정말 재밌게 팔잖아. 타고났네. 발표 끝나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 잡스에게 그냥 쏟아지죠. 그렇죠. 미국의 영웅이 탄생했다. 막 이런 극찬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죠 그때. 그런데 그렇게 만든 매킨토시 아쉽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판매 실적을 가진 겁니다. 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흉흉한 별명을 붙여줘요. 이거는 베이지색 토스터다. 토스터? 아 너무 뜨거웠나? 발열이 너무 심했나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많이 나면은 얘는 고장이 나거든요. 냉각팬을 뜯어버리는 바람에 인과응보지 뭐.
심지어는 가격이 비쌌어요. 아~ 매키토시 한 대가 현재 가치로 한 970만 원 정도였어요. 1000만 원이죠. 한참 잘못됐네. 어떻게 사요? 현재 가치.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손실도 생기고 그럼 누군가한테는 책임의 원인을 돌려야죠. 되겠죠. 원인을. 당연히 잡스 이름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잡스 입장에서는 반대로 가격 정책 잘못 세운 CEO 잘못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티브 잡스는 가격을 낮추고 싶었어요. 이거는 싸게 팔아야 된다. 이제 당시 애플 CEO는 아 여기 개발비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우리 마진을 뽑아야 돼.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제 둘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결국은 당시 CEO의 뜻대로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그 CEO가 그 전에 펩시콜라 CEO였어요. 그래서 잡스가 이제 마케팅 잘하고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맡기려고 영입해서 데려온 사람이에요. 아, 네. 외부 인사군요. 외부 인사죠. 이제 잡스가 이 얘기를 해요. 계속 설탕물 파실래요?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꿀래요? 어? 그래서 그렇게 데려온 분인데 둘이 사이가 계속 멀어지게 되죠. CEO 쫓아내고 내가 다시 CEO 해야겠다. 근데 마침 CEO가 해외 출장 계획이세요. 아. 그다음부터 이제 고위 참모들 다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이사회가 모이는 날이 된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회의실에 딱 앉아 있어요. CEO가 이제 출장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 세워나갔구나. 아, 들어갔구나.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다. 잡스를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나를 이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한 게 사실입니까? 당신은 애플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세다. 그럼 CEO가 더 세게 갔죠. 아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갈지 투표로 결정합시다. 자녀한테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약간 이런 약간 곤란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너무 잔인한 상황 아닙니까? 이사들도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괜히 잘못 다른 투표 던졌다가 명퇴를 준비해야 되는 이날 잡스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와. 스티브 잡스가 말하자면 팽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뉴스가 공개되자마자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7%나 올랐어요. 아 근데 나가면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오른 거면은 그러니까 그 주주들은 잡스의 해임이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지. 철저히 이런 일생일대 최악의 상황을 이제 겪은 후에 또 잡스의 억장과 자존심을 그냥 마구 무너뜨리는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또 잡스의 뭐 인생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가 네. 만든 신제품은 그 후로 엄청난 성공의 길을 달려요. 그 빌 게이츠의 신제품이 바로 윈도우스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매킨토시가 처음 개발될 때 개발사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매킨토시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처음부터 본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윈도우스는 내 거 베낀 제품이야. 아~ 잡스가 뭐 빌 게이츠한테 거기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네.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렇죠. 자기 회사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판다는 거야. 가보니까 이제 스타워즈의 그 광선검 에이.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그 컴퓨터 고수들이 어디 창고 같은 데 모여있는 거예요. 이들이 만든 그 3D 영상물을 보니까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어. 애플에 내가 복수를 하자. 본인 돈으로 그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사서 네. 별도 회사로 만들고 이제 본인이 CEO가 되죠. 와.
잡새 머릿속에는 아, 이 3D 기술을 탑재하니 컴퓨터를 내다 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뭐 3D를 뭐 구현하는 게 뭐 그 수요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면을 받죠. 아, 또 컴퓨터들은.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런데 또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은 또 야, 살꿈니라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3D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홍보해보자. 오. 그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떤 회사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어머나.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 네. 그런, 그쵸? 스티브 잡스가 그 인수해서 만든 회사가 픽사예요. 와.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꾼 회사죠.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픽사의 창업자이기도 해요. 잡스가 이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제작팀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왜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어째서 내 머리는 이런데?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까먹었어? 나 독재자라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잡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오. 난 영화 제작사 아니고 나 이쪽 내 전문가 아니니까 내 말은 무시해도 좋고 그 대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야, 사람이 달라졌는데 어른이 됐네요. 그렇죠. 드디어 픽사가 세계 최초 3D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이게 뭐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어마어마한 작품. 자, 뭔지 보시죠. 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픽사? 자, 뭔지 보시죠. 아, 토이 스토리. 와. 저걸 야 스티브 잡스가 투자를 해서 와 토이 스토리가 나온 그 해에 픽사를 상장시켜요. 아 그럼 또 주식으로 또 억만장자가 되죠. 애플에서 쫓겨난 지 10년 만이에요. 실리콘밸리의 그 패배자가 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우뚝 서는 네네. 순간인 거죠. 보란듯이 보여줘, 보란듯이. 이렇게 잡스는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만들면서 네. 돈 엄청나게 벌고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애플은 회사 부도나기 90일 남은 상황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심각했구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잡스는 당시 애플 CEO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애플은 이제 추가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안 되면 회사가 망하니까. 네. 잡스가 투자를 요청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펩시 콜라?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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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d like to announce one of our first partnerships today, a very, very meaningful one. And that is one with Microsoft. 이렇게 있어? 근데 분위기 안 좋아? 야유를 하네. Thanks. If we want to move forward and see Apple healthy and prospering again, we have to let go of a few things here. We have to let go of this notion that for Apple to win, Microsoft has to lose. Okay? 이맥. 아, hello again. Thank you. 헬로 어게인이죠. 이 시대를 연 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게 시작된 순간이죠. 아, 지금 이 순간이. 네. 네.
명절이 제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센 얘기인데 하나 해주세요. 네. 안 부르는 네스티! 사랑과 전쟁. 이 제 모든 그 예술적인 영감이 지금 이혼해서 행복하신 분들 이분한테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절대 꺾이지 않는 여자 이태영 최초의 법조인 여성 법조인. Yo, that's awesome. 진짜 멋있다. 아, 머리가 뜨거워진다.